작품, 글들을 보았는데요.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또 많은 분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쓰신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공감되는 것도 많고 미래에 지향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발달돼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민간 교류 많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저 같은 경우도 9년 반 동안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 읽었는데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한테는 다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제출이라든지 공모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시민사회의 한일관계가 폭이 넓고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각각 한국과 일본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일 시민 백인 미래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일관계에 관여하고 있고 한일 교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한일관계의 전면에 나서서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또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국관계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둘, 셋! 한일 우리를 사랑해!